tak z tego. Ciągnie się. Mam nadzieję, że tam nie ma nic na rogu. Nie powinno. Tak, Sullivan Goli, tak, posiądają. Tu w lewo, tu w lewo, tu w lewo. Po co? Tu w lewo. Marek, jedź tu w lewo, bo tam jest no niedobrze. Jest. Tam cię obstawiam i nie przyjedziesz. Do końca jak prawda.사실 여기 노르웨이 오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데 네, 노르웨이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요. 지금 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오는 통계에 따르면요, 여기 노르웨이에 전체 노르웨이에 한국 사람들이 650명 정도 살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650명에는 제가 대사관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교환학생분들이나 그래서 잠깐 사시다 가시는 분들까지 다 합해서 650명이고 실제로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노르웨이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300명, 400명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게 제대로 된 통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 큰 노르웨이 땅에 다 퍼져서 사시는 거예요. 노르웨이 안에서 모여 사시는 게 아니고 다 퍼져서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그냥 이제 건너 소문을 듣는 편이죠. 어디 어디에 이런 이런 사람이 산대 이런 얘기로 많이 이제 알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보통 이민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노르웨이로 오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보통은 노르웨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취업 이민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오시게 된 경위가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더 만나기가 쉽진 않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인회라는 게 있긴 한데요. 한인회는 보통 여기 잠깐 사시는 분들, 교환학생분들이나 잠깐 일하다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한국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한인회에 참석을 하시고 여기 오래 사시는 분들은 노르웨이 분이랑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인회에는 얼굴을 내밀질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사실 그렇고요. 수비하는 부대는 그래. 수비하는 부대는 지금 이제 3시 반 정도가 되는데요. 이 3시 반에서 뭐 4시, 5시 정도까지가 여기 노르웨이의 보통 퇴근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노르웨이가 뭐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보통 7시간 반 정도로 정해져 있고요. 7시간 반에는 점심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루에 7시간 정도로 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뭐 9시부터 시작해서 뭐 4시 정도 4시, 5시 이 정도에 이제 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지금 퇴근한 차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이 길이 이제 오슬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덤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를 타러 가는데 조금 약간 일찍 출발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오슬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붐비는 도시예요. 굉장히 붐비고 이 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오슬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오슬로 안을 돌아다닐 때 차가 있어도 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대중교통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요. 뭐 버스가 있고 이제 길 위를 다니는 전차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차를 타고 다니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면서 공사 현장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 길을 이제 좀 넓히려고 하거나 좀 이제 길을 편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공사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노르웨이가 또 안 좋은 점이 노르웨이가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 이제 복지가 이제 그 일하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7시간 반 정도라고. 근데 그게 또 공사 현장의 인부들한테까지 다 적용이 돼요. 여기서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3시, 4시 막 이 정도 되면은 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한국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한국에서는 뭐 한 달, 두 달 정도면 끝날 그런 공사를 여기서는 1년, 2년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자,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요. 지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아케르시우스 성체를 가까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안쪽이 성체고요. 저 안쪽에 그 예전 왕족들의 무덤이 있고 또 이제 그 옆쪽에는 군인들의 초소나 무기고 같은 그런 군사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좀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착장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네, 선착장에 도착을 하면 짐은 그러면은 선착장에 도착을 하면은 버스에서 내리셔서 이제 기사분이랑 저랑 이 밑에서 짐을 다 꺼내드리면 그 짐을 가지고 인솔자님이랑 같이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합실이 있어요. 거기 대합실에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인솔자님이 티켓을 가지고 한 분씩 나눠드리면 그 티켓을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갈 때 여권 검사를 합니다. 여권 검사를 하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정은 이걸로 이제 끝이고요, 사실. 배 안에 들어가셔서 저녁 식사 하시고, 이제 거기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무시면은 내일 아침에는 덴마크에 도착이 되실 겁니다. 저 배 안에 면세점이 있는데, 그 면세점 안에 꼭 들르셔서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 사시면은 좋아요. 왜냐면 거기 면세점이기 때문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어디에서 사는 것보다 다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 뭐 물건도 좀 많고요. 그래서 그 면세점 들리려고 이 DFDS라는 배를 타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거기에 있는 동물관들이 많기 때문에 면세점 들리셔서 꼭 한번 쇼핑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여권 검사하고 들어가실 때까지 같이 갈 건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인사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서 설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시간 약속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한 분 좀 쓰러지곤 하셨지만 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일 없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있으셨어요. 네, 제가 이제 인솔자님 자, 그럼 이제 내리셔서 짐 꺼내면은 짐을 가지고 바로 인솔자님이랑 접속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앉으세요. 네네. 멈출 때까지는 앉아 계셨다가 문 열리면 내리도록 하군요. 혹시 물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꺼내세요. 사시면 돼요. 왜냐면 버스 다른 데 사요. 네? 물 하나. 내리실 때 가져가세요. 돈 내시고. 만주리처럼 혹시 물이 필요하신 자, 이제 내리실게요. 짐 잘 챙기시고요. 내일 봐야죠. 이 버스는 못 꼭 못 마.